지금 11년, 병원이 11년째예요. 11년째고 수술은 지금 총 26번 했고 제가 이제 희귀 난치성 배체트를 진단받았는지는 지금 올해 11년째예요. 그런데 지금 무릎이 자꾸 염증이 생겨서 이쪽 무릎만 17번 했어요. 희귀병인데 그 이제 무릎에 절골술을 하면서 줄기세포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다른 태아과를 사갖고 줄기세포를 했는데 이게 줄기세포가 여기 들어가면서 잘 이렇게 안착이 안 되고 이렇게 알이 부화가 덜 된 상태에서 썩은 것처럼 그렇게 돼갖고 여기가 다 염증이 생겨갖고 계속 수술하고 또 수술하면은 다시 또 이제 염증이 생겨갖고 또 빼내고 다시 또 염증 치료하고 또 이따가 다시 또 넣고 계속 반복이었죠. 아, 제가 이혼을 하고 재혼했을 때 신랑이 이제 총각이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원해갖고 시험관도 하다가 이제 안 돼갖고 이제 점집에 가갖고 이제 뭐 그거를 했어요. 이제 그 단지를 삼신 단지를 모셔야 된다 해갖고 저는 그런 걸 잘 그때 그거 처음이래갖고 그래 하다가 이제 방에 모셔놨는데 그 방에가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막 자꾸 이렇게 막 소름이 돋고 이래갖고 제가 우연찮게 산에 친구랑 산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을 한번 만나갖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 단지하고 이렇게 같이 갖고 오라 하면서 그 단지를 그쪽에 절에 모셔놓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갖고 이제 한 10년을 넘게 다녔죠. 근데 저도 많이 아프고 스님도 아프고 해갖고 이제 못 가게 됐죠. 근데 저는 이게 잘 이렇게 요즘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태송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해드렸다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원래 계속 이걸 잘 안 보다가 원래 친구가 한번 이제 가자 해갖고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단지가 나오더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지를 저는 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를 그걸 엎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잘 모르니까 그래 이제 막 벌점이다 하면서 네가 이렇게 아픈 것도 이제 그 신의 벌점이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벌점이 나중에 자식한테 갈까봐 그것도 겁이 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아픈 이유가 제가 물론 뭐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 그거를 이제 좀 최소한의 제가 이제 그거를 할까 이제 잘못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몰랐으니까 지금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그거 될까 그래 그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할까요? 네, 우리 재현 씨 사주를 제가 봤어요.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하신 것 같아. 그죠? 제일 먼저는 뭐 머리도 안 좋고 온몸이 편안하진 않은 것 같네. 맞아요. 신청한 이유는? 신청한 이유는 일단은 좀 살고 싶고 덜 아프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좀 뭐 잘 몰라서 잘못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이게 이런 게 또 자식들한테 내려갈까 봐 내려가고 할 건 없다. 엄마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일신에 파괴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죠? 일신이라면 몸에, 온몸에 병이, 병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무당이 되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불리고자 하는 신은 아니다.
물론 잘 공들이면 뭔가 신명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도 하는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다. 하나 엄마 일수, 그러니까 일신에 고변이 들고 지금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마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병마를 걷어내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시집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이시 가정도 그렇고 본인의 임시, 그러니까 시댁의 이시 가정도 그렇고 본인의 임시 가정에 친정줄로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신단지, 지금 말로 하면 불사단지라고 하죠. 신주단지. 예, 예. 예, 예. 신주단지를 모셨다가 없었다, 모셨다가 없었다 하는 양주불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시 가정의 아들 자손들을 줬을 때는 시댁을 돌아보면 그래, 윗대는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던 가정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증조 때부터 이런 게 없다고, 증조까지야 빌어놓은 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까지 이렇게 자손들이 너무 귀하고 자손들을 놓으면 일찍 죽거나 다 지키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자손들 명 달라고 많이 빌었던 가정이에요. 근데 이 공로가 내 시어머니 때부터 이런 건 없다고 우리 문을 툭 닫은 격이야. 그 시어머니가 이제 받았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싫어갖고 막 마당에 막 그 막 없애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이제 시댁이나 친정을 둘러보면 모셨다가 없앴다가 모셨다가 없앴다가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양주불이다 조상들이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운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벌전이 그대로 우리 재현 씨한테 내려오다 보니 이 기운을 조금 알고 닦고 이 어떤 신의 벌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조상을 조금 풀고 가라고 이 이시집에 시집을 와서 조상들이 많이 왕래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치?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것조차 조금 걷어가보자고 왔지만 이게 너무 오래된 가정이거든요. 이거는 구슬한다 해서 깨끗하게 나설 수가 있는 병이 아닙니다. 허나 지금 엄마가 이걸 계속 놓치고 지나갔다 하면 올 안에는 막내가 쌍둥이요. 막내가 자칫 잘못하면 치인다. 놀랄 일을 겪거나, 다치거나, 그거를 막아보자고 이 시집에서 그래도 아들 자손을 놓고 친정은 엄마가 출가 외인이다. 이미 친정은 이미 엄마가 이 시집에 시집 가서 아들들을 세 명을 놓은 이상은 출가 외인이야. 그러면 저 집에서는 새끼를 낳나 안 낳았단 말이야. 그럼 파워가 누가 제일 세겠노? 본 가정 아이가. 이혼을 해도 이제 그럼요, 당연하죠. 인간끼리 인간이 싫고 인간끼리 싸워가서 엄마가 사니 안 사니 소리를 해서 헤어진 거지. 신에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 자식이 있잖아. 어차피 자식이 있는 한 엄마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이 시집에서 저 아들 자손 한번 살려보자고 엄마한테 끊임없이 예감직감을 제일 먼저 준다. 근데 어디서 공을 들이고 어디서 빌 때마다 이 시집은 다 어디 갔냐고. 단 한 번도 이 시집은 그렇죠. 이혼하기 전에는 그냥 시어머니 따라가고 이렇게 빌고 그랬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이제 일단은 이 집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나와버리고 나서는 이 시집을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식 때문에 닦아볼 생각도 없었고 공들여볼 생각도 없었고 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마음 한켠이라도 저 집에서 잘 살으라고 엄마가 이 시집을 판단을 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 오늘은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잘못한 게 있다면 신명한테 무릎도 꿇고 빌어도 보고 용서 받을 일이 있다면 또 받아도 보고 엄마 좀 모르는 조상이 있다면 오늘 알고 가고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판단을 한번 치워봅시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시작해볼까 엄마? 자, 오늘 해운년은 갑진년입니다. 달의 월간은 3월 상달이고 일진을 둘러 초하는 날에 우리 이시 가정의 임시 명당안으로 이 가정 명당안으로 우리 정미생의 우리 임시 우리 부인아 여기까지 왔나? 아주 쉬운 길을 놔두고 여기까지 왔다. 왜? 나한테 모든 걸 세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돌아왔다. 엄마가 뭐고? 엄마가 뭐고? 엄마. 뭐 엄마라는 그 자리가 내 것이 있나? 내 시간?
뭐 그지? 맞아. 내 자리, 뭐 내 사랑, 내가 노는 거, 아이들 키울 때까지는 사실은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게 엄마 아니겠나, 그죠 엄마? 근데 아들이, 자손들이 지금 30을 다 넘었다. 이제서야 처음 그동안에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많고 많은 구슬 하고 물어도 보러 생기고 그치? 살아간다고 욕도 받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엄마의 본가정에 이시가정 우리 아들들 세 명이 있는 이시가정을 알아주지 않고 지금 30대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서야 찾아왔다. 신도 뭐라고 하려 하니까 네 엄마의 몸이 아삭이 나고 이래 아픈데 뭘 뭐라 해붙고 그치? 그래서 오늘날에 이 이시가정에 이 판단 공수를 한번 내어보자고. 왜? 지금부터 여태까지 아픈 거는 그래 신의 벌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본가정에서 주는 벌도 있고 내가 시집 오기 전에 내 임시가정에 본인의 본주력에 진정해서 들어온 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을 잡아서 갔을 적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기운도 있다고 거기서는 벌을 내리기는 힘들다 허나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조상이 왕래인 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파전에서 지금 삼파전이 일어난 거를 이제는 정리를 해가지고 엄마가 어디다 빌어야지 지금부터 아픈 몸도 약을 먹으면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를 오늘 그 판단을 한번 내어보자고 여기까지 왔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 가정의 임시 명당안으로 이 가정 명당안으로 이 기문을 열자고 하니까 이제 부정영장이 없겠노 엄마. 낱낱이 이 가정 명당안으로 만부전 천부전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게요. 났었고 엄마가 알든 모르든 상문이 났었고 요 최근에도 지금 상문이 났다 2, 3년 안으로 알고 있나 엄마 그렇다 보니까 이 상문 부정에 상문이 낀 상태로 사자가 넘나들다 보니 우리 대주 눈이 뒤집힐 것이고 우리 여이시 대주가 그래서 막 나오기 직전에 대주 눈이 뒤집혔을 거야 너를 보면 믿지 못하고 뭔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본인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2, 3년 안으로 또 든 최근에 든 그 상문에 딱 걸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죽맛살이 든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 대주하고 아버지하고 산이 안 산이 소리가 나오고 맞나 엄마 안 나? 맞아요. 맞나? 둘이가 악물을 한다. 왜? 본인이 제일 첫 상문을 겪을 때 대주하고의 싸움처럼 우리 큰아들이 똑같이 지금 겪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노 엄마? 오구른 말제. 네. 열두 매기를 다 막잖아. 네. 그리고 소금으로 귀도 닫고 그때부터는 구멍구멍마다 다 입에다가 막후제. 아홉 군데 일곱 군데를 다 막훈단 말이지. 그것처럼 엄마가 이미 다 닦였다. 그러니 혈기마다 자리를 잡고 이런 상문의 사자들의 살이 다 잡고 있으니 매일같이 아프고 시름시름 그리고 우리 이시 대주가 나무를 다루는지 철을 다루는지 이 철문의 마적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이시 대주 본가정 식당이에요 식당? 네. 그러면 같이 있었던 분은? 같이 있었던 분은 쎄 같이 있었던 분이 이시 그러니까 쇠를 다루죠. 쇠를 다루는지 나무를 다루는지 이렇게 새 철퇴에 걸린 형국이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에서도 충사를 맞다 보니까 허리를 바로 직격타로 쳤다 본인한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살 때부터 그 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 사람하고 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랫도리를 더 못 썼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낱낱이 이 부정영정을 벗기러 가봅시다.
시어머니. 시어머니. 아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왔다. 하느라. 내가 이렇게 너가 집을 나가도 며느리라 이름을 짓고 그저 여태까지 너 뒤에 따라다닌다. 단 한 번을 몰라 알아주지 않더구나. 그래 우리 집도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처음 왔을 때 이미 내가 아버지 때부터 다 무너진 격이고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 우리 아들 안다 본 같은 내 새끼 한 소리 한번 나기 시작하면 저 애비 닮아가지고 끊을 줄도 모른다. 우리 이시 가정에 술 노름 여자 다 안 좋아하는 게 어딨더노. 첫날 만날 너가 아버지도 술에 노름에 여자에 바람질에 아니냐. 그러니 저 대주가 우리 대주가 남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먹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람질에 너를 상처 안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다. 지금 보면 너가 우리 아들이지만은 저 대주하고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아이가. 맞붙다 맞붙어. 지금쯤 살아 있었으면은 뭐 아들 손에 죽었지 뭐. 안 그러나. 가만히 있을 놈이가 저놈이. 그래도 이시 가정에 그래도 우리 대주가 너한테는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이시 여기에 이 식구들이라면 끔찍했던 게 우리 아들 아이가. 네 맞아요. 아니냐. 끔찍했다. 그래서 대수산일이라고는 제일 첫 번째 가고. 뭐 행사 있다면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고 지금. 내 부모 내 형제가 최고였어. 최고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 바람에 많이 외롭게 하고 서럽게 했던 거는 아이고 뭐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겠나. 너도 나가가지고 좋았냐? 저 집에 시집 가니까 좋더냐? 아니요. 저 집에 시집 가서 그래 그 집신 모시고 신인지 조상인지 귀신인지 모시고 그 집에 새끼 낳으려고 그만큼 용을 쓰더니만 좋았냐? 아니요. 네가 나가서는 내가 어디 안 따라댕기나? 내가 주워서 아무리 네가 구탈 때보다 바깥에서 가 있어도 나 한번 알아주는 무당년들이 없고 너 또한 우리 이시 지금 그들떡 먹이지도 않고 두도보기 뒤도도 돌아보기 싫다면서 우리가 지금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시 집에서.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맨날 엄마야 때린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머리도 때리고 그러니까 머리는 맨날 아프고 정신도 없고 눈은 침침하고 안 보이고 안 그러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상문에 주당에 걸려가지고 우리도 조상구도 좀 풀어달라고 이거를 그만큼 흔들어 놓고 국물에 손목을 줘도 모르니 오늘은 우리 집에 이시 집에 네. 이렇게 판단을 내어놓고 네. 풀고 가고 닦고 갈 테니 네. 그리하라 짐작 하시랍니다. 갑시다. 대로다. 불사 내가 아니시니. 내년 어디에 누구를 신을 받고 어디에 누구를 시험 불사를 모신다고 버젓하게 인시를 가정 안에 들어서서 자손을 점주를 해줬건만 좋은 자손은 지키지도 못하고 누굴 모신단 말이냐. 뭐 타자고 왔느냐. 대답을 해라 엄마. 뭐 타자고 왔느냐. 저 우리 인시 대주 점주를 하고 네. 너희 큰아들 그리고 저 쌍둥이들 점주한 네. 불사 할머니 삼신 할머니 내가 네. 된다. 이제 알아들었나? 네, 네, 네. 우리 집의 자손들도 이만큼 너한테 준들 너가 지켜보려고 예를 썼느냐. 그 집은 어디 신이 없다더냐. 신이 없어서 버젓하게 이 가정에도 자손을 준다 하더라도 지키지도 못하는 너에게 자손을 줄까? 잘못했어요. 네 욕심에 자손을 가지고 네 욕심에 저놈한테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그만큼 빌었던 거지. 신을 위해서 정말 저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본 적이나 있더냐. 아들 자손들을 넣고 네가 네 배로 간
그런 저놈들도 저 마음도 모르면서 저 집에 시집을 가서 또 자손을 얻는다고. 어떤 신들이 네 마음 편하자고 자손을 준단 말이냐. 할 일 없느냐. 오늘날에 우리 임신지 기주가 한 거를 봐서는 오고 싶지 않지만 저 어린 아이들이라도 살려놔야 너가 어떻게든 밀고 닦고 가면서 깨우치기라도 할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너를 통해 이날을 내가 잡았다. 오냐 오냐 오늘날에 잠시 잠깐나마 들어섰을 적에 친애 벌전을 다 거둘수나 있겠더냐. 어? 너는 삼천국돈을 많이 드려야 될 것이고 공 많이 닦아라 엄마. 어, 공을 많이 닦아야 정말로 뭔가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때까지 지어놨던 죄라도 닦아놓고 간다는 마음으로 빌어야지만 저 아이들도 지키고 너의 몸도 조금 조금씩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바뀔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오늘 잠시나마 이렇게 이 시가정 조상은 원만하여 오신 조상님들 안만하여 오신 조상님들 원당 한 당에 풀어놓고 이렇게 산신에 고여있는 매여있는 조상들은 산신구로 풀어놓고 용신에 매여있는 조상들은 용신의 구로 풀어놓고 영산의 벌전에 매여있는 조상들 칠성구에 매여있는 조상님들은 그 구를 낱낱이 풀어서 한 대의 조상 끝에 모셔놓고 임시가정은 임시가정대로 인연 지었던 조상은 조상대로 다 매기매기 갈라갈라 판단을 내어놨으니 앞으로는 너가 어느 집을 시집을 가서 어떻게 어느 놈하고 사는 거는 문제없다. 허나 이 이씨가정 저자손들만큼은 네가 없다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어느 놈하고 이씨랑 살든 천씨랑 살든 박씨랑 살든 신이 너한테 뭐라 하겠냐. 근데 왜 뿌리를 두 번 세 번 내리고 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먹으려는 신명에서 꺾어버리고 그 마음도 못 꺾으니 이제는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입을 또 잠시나마 오늘 이렇게 기운을 닦아놓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닦을 일이 있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자, 살에 살수 낱낱이 안 좋은 것만 이제는 병마에 매다 시달렸으면 그 병마고도 오늘 풀고 가고 남아있는 사자가 왕래를 하고 상문 끝에 따라온 게 있다면 오늘 낱낱이 벗기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임시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시가정의 임시명당 안으로 우리 들어오는 우리 임시기주 몸수전마다 마디마다 살수가 들어와 있다면 낱낱이 거들어 가봅시다. 이렇게 이시가정 임시명당 안으로 우리 이시 저 자손들 명 지키자고 이 날을 잡았다 엄마. 이 명 끝에 살 수가 드니 누군가 하나 명 나갈 일 상이 나갈 일 상문을 겪을 일 어차피 들어와 있는 상문의 끝에 이렇게 살 수 끝에 명이 나갈 일이 있으니 오늘 잘 일신으로 들어온 병마살도 걸어놓고 이시가정의 상문에 들어온 기운들도 걷어놓고 우리 임시 부인은 점차점차 그래도 조금씩 오늘처럼 맑게 벗겨내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들을 것이고 여태까지는 너무 이런 기운들로 조상도 맡고 있고 이런 사자도 맡고 있고 살수도 맡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지?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씩 벗겨놓고 나면은 알 일이 있을 것이니 삼천공도 잘 드리고 나면 엄마 약을 먹어도 약발이 조금씩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두 개 다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칠성에서 길문을 열어서 엄마 수전마다 마디마다 조금씩 낫게끔 해줄 테니 이거는 말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진짜 아까 그 칠성에서 삼신 할머니가 너에게 명으로 명 빌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니까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랍니다. 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제 생각하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쪽
조상들이 너무 싫고 이랬는데 이쪽 조상도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막 미워하고 그래 그걸 안 그래야 된다는 것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풀고 이제 자식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많은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어갖고 너무 하여튼 고맙고 또 몰랐는 것도 알게 해줘서 고맙고 많이 고마워요. 많이 고맙고 제작자님들한테도 다 고맙고 첫 번째는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본 가정에 이제 결혼을 처음 시작 결혼을 하고 아들을 세 명을 놓고 이 집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 집에 이제 본 가정의 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상도 와서 왕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도 줬을 것이고 아들을 놓고 나서 더 많이 이제 몸을 조금씩 아프게도 했을 것인데 이 이씨 가정에 조상은 조상대로 벌은 벌대로 좀 알아달라고 좀 걷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처음에는 꿈으로 손멍도 주고 했으나 잘 몰라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오고 이혼을 하고 다른 가정에 어떻게든 이렇게 인연을 맺고 뭐 결혼을 해서 또다시 그 집에서 씨를 뿌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니까 뭐 신이라고 모시고 그리고 불사라고 모시고 단지를 모셨던 것 같아요. 모셔놓고 나니까 너무 이제 신이 앉았는지 귀신이 앉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시다 보니까 무서움을 계속 주기도 하고 해서 그것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이제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왕래를 하다 보니 조금씩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지금은 현재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 제일 첫 번째는 본 가정의 이씨 가정의 조상들이 제일 많은 이제 해가를 치기도 하고 벌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점으로 해서 본 가정을 조상도 풀고 그 집에서 들어오는 벌전 이런 것도 벗기는 게 먼저였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조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몸이 아픈 거는 너무 오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 본 가정의 아들이 사고나 어떤 명이 없어서 지금 어떤 뭐 불상사나 아버지하고 지금 안 좋은 어떤 불화나 이런 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했고요. 아픈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점차 사자도 벗겨가면서 저하고 의논 공론도 하면서 그리고 좀 많이 공을 좀 많이 들이고 빌고 간다 하면 앞으로는 조금씩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고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